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중화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오지 모의고사 시즌 3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징 모의고사 됐고 시즌 1, 2 거쳐오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들의 오지 모의고사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그래요. 선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평가 기출문제의 응용 및 변형. 자, 응용 변형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잘 아시죠? 문제를 똑같이 내진 않아요. 뭐 일부 요만큼만 바꾸고 그러지도 않아.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들이 적용시켰던 개념 원리, 사고 과정의 흐름, 순서 등을 비슷하게 우리들이 써먹고 적용시킬 수 있을 만큼 문제를 이렇게 새롭게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태는 완전 달라 보이고 자료가 달라도 예전 기출문제를 풀 때 우리들이 적용시켰던 원리라든가 그 생각의 흐름의 순서들 고스란히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자료가 과거 기출문제랑 비슷해 보이지만 문제의 어떤 질문 포인트는 조금 다른 그런 문제들 또한 저희들이 또 열심히 만들어서 수록해 놓기도 했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어쨌든 선을 넘지 않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봐야 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유형 당연히 있고요. 고난도 문제 없으면 섭하죠. 고난도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제 구성 그리고 단원별 출제 문항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배치라든가 문장의 어떤 표현 방식 등 정말 실전에 걸맞는 수준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지 해설지도 제공이 되고요. 채점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자, 채점 서비스 이건 시즌 1 때 겁니다만 어쨌든 시즌 2, 시즌 3 다 생겨요. 있습니다. 이렇게 PC버전으로 들어가면 채점 서비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입력해 주시면 바로 채점이 되기도 하고요. 모바일로도 채점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점수라든가 틀린 문항번호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이걸 잘 활용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냈는지 또는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를 하거나 많이 틀리는지를 저희들이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어야 저희들이 이제 다음 버전의 문제를 또 제작하고 구상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더 양질의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채점 서비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즌별 구성 이젠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0월 달에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오지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점수가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시간 부족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라면 베이징 모의고사가 갔다 오는 게 그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게 더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말씀 한 번 더 곁들이도록 하고 자 활용법 풀고 검토하고 답안 작성까지 완료해서 30분 내 시간 반드시 측정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저는 시간 부족은 제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29분, 28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타이머 맞춰놓은 다음에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30분 딱 맞춰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게 문제들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고 설령 3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냈다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검토하는 거, 검토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검토하는 연습까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해설지 제공되는 거,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점검 해주시고, 해설 강의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해설 강의. 해설 강의를 안 보면, 저희들이 준비한 이만큼의 내용에 진짜 요만큼밖에 못 챙겨가는 거거든요. 해설 강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각 문항별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해설을 해드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문제 자료에서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또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
접근 방식이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설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챙겨가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개념 복습해야지. 이거 역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때그때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 강의 뭐 6개월 전에 제가 끝냈는데 또 봐야 됩니까가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백과사전 찾아보는 듯한 느낌으로 개념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형별 자료 분석이나 실전 문제 스텝 3, 스텝 4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특정 영역, 특정 유형에 여러분들이 취약함을 느낀다면 해당 강좌에 해당 주제에 대한 문제들, 상황 설명들 쫙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많은 도움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본인이 잘 해결하는 부분과 본인이 좀 취약하다라고 느끼는 부분 있죠. 본인의 취약점을 본인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 그렇지. 내가 취약하다라고 느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당연히 점수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 본인의 취약점을 알고 그것들을 빠르게 보충하고 보완해 나가는데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즈모의고사가 실전에 입각한 연습, 시뮬레이션의 어떤 그런 학습도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컨텐츠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부족한 점 파악해서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점수에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드리고 싶다고 해서 문제를 그냥 마냥 쉽게 내서 야 점수 잘 나오니까 기분 좋잖아 발판 삼아 더 연습하십시오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점수에 상처받으시면 안 되고 아 이런 질문도 있구나 이런 상황 설정도 가능하구나 이런 개념 원리가 이렇게 적용돼서 써먹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구나 이런 걸 실수했구나 그냥 짜증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렇지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금 연습을 하고 자빠질 거라면 지금 자빠지고 틀릴 거라면 지금 틀리자 이거예요 실전에서는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고 한 회차 한 회차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즌1에 또는 시즌2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못 풀고 틀렸습니다만 시즌3에도 그 문제랑 똑같진 않지. 하지만 뭔가 맥락이 비슷하거나 결이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또는 같은 시즌 내에서도 1회차, 2회차, 3회차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실어두진 않아요. 당연하게도. 하지만 뭔가 맥락이 비슷하고 결이 비슷한 문제들을 앞선 회차에서는 못 풀었어도 한 회차 풀고 해설 강의 듣고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비슷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본인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더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힘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4회까지 다 풀고 나서 한 번에 해설강의 듣는 것보단 한 회 풀고 해설강의 듣고 부족한 부분 다 채워놓고 그 다음 회차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회차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학습하시는 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어쨌든 시즌 3 그래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지금 이 시즌 3를 같이 풀고 정리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 저와 또 함께한 우리 오즈 패밀리 오즈기 신도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진짜 마지막 끝까지 남은 힘을 다 쥐어짜내서 본인의 100%에 꽉 채운 실력을 수능 당일날 발휘하고 올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뭐 100%가 아닌 120%, 200%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유행을 바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좀 뭐하고, 진짜 실력만큼을 다 발휘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성공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저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아차, 개강일이 9월 13일이에요. 제가 개강일을 빠뜨렸네. 9월 13일? 좋습니다. 9월 13일 딱 개강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냥 싹다 풀어낼 수 있게끔 몸 상태 만들고 한번 조인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시즌 3 열심히 강의 촬영한 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